ZBrush로 인물 모델링을 할때 참고하는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각도로 모델을 돌려놓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인물 모델링은 정면, 측면, 반측면 사진을 필수로 놓고 모델링을 합니다. 정면 뷰에서 모델링을 하다가 반측면 뷰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참고하는 반측면 사진 각도로 모델을 매번 수동으로 돌려놓기 힘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스팟라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이미지 3개를 불러왔죠. 완전한 정면은 아니지만, 자, 우선 이게 정면이라고 보고, 반측면, 그리고 측면, 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럼 저는 이걸 보고 모델링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놓고, 각도를 만들어 놓고 모델링을 하고, 측면 뷰로 이렇게 놓고 모델링을 하고, 반측면 뷰로 배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 이 사진을 매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각도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매번 수동으로 이렇게 한 번에 맞추기가 힘들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상단 메뉴에 보면 무비라고 있습니다. 무비에서 타임라인, 쇼. 쇼를 누르면 여기 어떤 줄이 하나가 생겨요. 이때 내가 원하는 뷰로 우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원하는 지점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다시 또,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 놓고 클릭. 다시 원하는 각도 만들어 놓고 클릭.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키보드의 화살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제가 지정해 놓은 그 카메라 뷰로 모델이 바뀌게 되죠. 이건 원래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뷰에서 점을 찍어 놓으면, 좌우 방향키를 사용해서 원하는 화면 각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화면 각도가 있으면, 드래그로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이렇게. 다시 저장하고 싶을 때는, 다시 원하는 각도로 틀어놓은 후에 클릭. 클릭하게 되면 추가가 됩니다.